안녕하세요. 폴 에이커입니다. 얼마 전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히말라야의 만화술로를 세계에서 최고령으로 등정한 남상익 대장님과 김덕진 대원님의 소식입니다. 중년을 넘어 노년의 나이에도 꿈을 잃지 않고 이뤄냈다는 분들의 행동이 우리를 감동으로 이끌게 합니다. 그럼 이분들의 만화술로는 어떤 산일까요? 만화술로산은 네팔의 히말라야의 산맥에 속하는 산입니다. 높이는 약 8163m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만화술로는 티베트어로 영혼의 산을 의미하며 이 지역은 티벳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 유적과 사원 그리고 불교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8000m의 산 중에서는 다올라기리, 안나푸르나, 마나슬루가 네팔에서 온전히 네팔 국경 안에 있는 세 개의 산입니다. 마나슬루는 1956년 5월에 일본 등반대가 세계 초등을 한 산입니다. 히말라야 거봉들의 초창기 초등 러시에 일본도 끼어 있었네요. 마나슬루는 우리나라 등반대에게는 히말라야 등반 초창기에 한 가족의 형제들의 불굴의 도전의 역사와 많은 희생자를 낸 비운의 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정에서 눈사태로 희생자가 발생한 후 총 세 번의 도전을 했으나 기상악화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 후 1980년에 와서야 동국대 산악부가 초등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우리같이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마나슬루 트레킹은 어떤 곳일까요? 네팔 히말라야에서 안나푸르나 산군, 랑탕밸리, 쿤부 에베레스트의 3대 트레킹 코스 지역 이외의 곳 중에서 네팔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이지만 한국의 트래커들에게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마나슬루 지역의 트레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나슬루 지역은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와는 달리 트레킹과 등산을 하면서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이름 그대로 영혼의 산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마나슬루 트레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나슬루의 위치입니다. 마나슬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나푸르나 지역의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 트랙은 안나푸르나 서킷의 트랙과 공유합니다. 두 번째 교통편으로는 버스나 로컬 지프를 이용하여 카트만두 밸리를 통해 포카라 방향으로 가다가 갈림길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몇 년 전까지 서킷의 출발점이었던 아루갓 바르자르 마을을 지나서 지난해까지는 소티콜라까지 버스가 진입하였는데 이제는 오프로드를 더 정비하여 현재는 마차콜라까지 자동차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카트만두에서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리 위로도 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구만. 아, 밑으로. 아마 이것도 2년 안에는 더 깊숙하게 들어갈 정도로 지프로드는 계속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나술로 서킷은 안나푸르나 서킷처럼 보리 모양으로 마나술로 산을 감싸듯이 한 바퀴 돌면서 산행을 하는데 대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며 지도를 보면 마차콜라를 출발하여 필름과 자갓을 지나고 부디 간다키강의 협곡을 따라가다 갈림길이 나오며 왼편으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계곡은 또 다른 특수지역인 춘벨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티베트의 불교 문화가 짙게 배어있는 사원들이 있는 마을들입니다. 마나슬루와 춘벨리를 묶어서 트레킹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리를 건넌 후에 드디어 협곡이 넓어지며 넓은 초지가 나오는 댕 마을과 아름다운 사원과 알프스 같은 목자적인 풍경이 있는 루 마을을 지나 아침에 황금색으로 빛나는 마나술루를 볼 수 있는 샬라를 지나면 티벳 문화가 물씬 남아있는 사마가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을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이 마나술루가 왜 영혼의 산이란 이름을 얻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사마가원에서 티벳 문화와 마나술루에서 흘러내리는 빙하오 바이런드라를 보면서 마나술루 BC까지의 고소 적응이라는 여정을 끝내고 나면 이제 마나술루 트레킹의 정점인 라르케 패스로 올라갑니다. 라르케 패스는 해발 5106m입니다. 삼도라는 마을을 지나 옛날 티벳 상인들과 같이 장을 서던 라르케바자르를 지나고 다람살라, 라르케패디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라르케패스를 오를 준비를 합니다. 마나술루의 라르케패스는 다람살라에서 약 4-5시간을 올라가야 되고 급격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경사의 빙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해발 5000m 부근에 이르러서는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고 호흡이 힘들고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도 고소 증상에 더뎌지기만 합니다. 몸은 무겁지만 꾸준히 천천히 걷다 보면 우리는 드디어 해발 5106m의 라르케 패스에 도착합니다. 힘들게 도착한 패스 정상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오후에는 대개 날씨가 나빠지기 때문에 하산을 서둘러야 합니다. 멀리로 보이는 빙하로 급격한 비탈길을 내려가기도 하며 다시 4-5시간을 하산을 하면 빔탕이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곳까지 오면 고산에서의 고산병에 대한 위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빔탕에서 다라빠니까지의 하산은 하루에 해도 되지만 먼 거리이고 또 빔탕에서의 경치는 마나술루 뒤편의 추라기 출루들의 봉우리들이 스위스 침봉을 뺨치게 하는 아름다운 하산길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보았던 네팔의 트레킹 코스 중에 히말라야 고봉이 유독 가까운 곳에서 손에 잡힐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곳입니다. 이 하산길의 계곡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계곡이 점차 넓어지고 톤체라는 곳을 만나면 마나술루 서킷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 강을 건너 다라파니에서 아나푸르나 서킷길을 따라 베시시하르로 하산하면 됩니다. 물론 아나푸르나 서킷을 다시 이어서 가도 됩니다. 이제까지 마나술루 서킷의 길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마나술루 서킷에 대한 준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퍼밋입니다. 퍼밋은 네팔의 트레킹로 또는 국립공원의 산을 다니는 허가서인데 마나술루 서킷은 특수지역 퍼밋으로 분류됩니다. 특수지역은 익히 알고 있는 무스탕, 그리고 나르프, 춘밸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술루 퍼밋과 함께 안나푸르나 일부 지역을 다녀야 해서 안나푸르나 퍼밋에 두 가지 퍼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퍼밋 비용이 약간 더 들어갑니다. 또한 마나술루 지역은 가이드를 대동한 정상적인 2인 이상의 팀에게만 트레킹 퍼밋이 나옵니다. 퍼밋 비용은 24년 기준 마나술루 지역은 성수기에 1인당 일주에 100불, 그리고 추가 1인당 15불, 비수기는 일주에 75불이며 추가 1일당 10불입니다. 여기에 아나푸르나 퍼밋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마나술루 스페셜 입장료를 별도로 80불을 추가로 받습니다. 퍼밋은 허가료이고 입장료는 말 그대로 입장료입니다. 쿤부도 두 가지를 냅니다. 그래서 마나술루 트레킹을 진행하시려면 마나술루 트레킹 프로그램의 국내 여행사를 이용하시거나 네팔의 로컬 트레킹 에이전트와 접촉해서 가이드와 포터 그리고 퍼밋에 대한 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국내 여행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되고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팔의 로컬 여행사에 직접 접촉을 하셔서 다녀오셔도 됩니다. 두 번째 트레킹에 대한 장비는 저희 트레킹 장비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나술루 서킷은 초반 3-4일이 장거리 코스입니다. 가급적 퍼밋의 조건 안에 필름 마을에서부터 일주일을 넘지 않게 코스가 되어 있어 하루에 약 20km씩 걷는 날이 3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걸을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트레킹 코스에서 고산병에 대한 이해도가 검증된 분들이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안나 서킷보다는 지프로드가 짧기 때문에 고산병이 걸렸을 경우 고산병 환자가 꽤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같이 움직이는 팀원들과 같이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간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펴주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와 배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나술루 트레킹 지역은 안나푸르나나 쿤부 히말라야의 번잡함을 피하고 싶은 분들이나 다른 지역들을 트레킹하신 이후에 새로운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트레킹 코스입니다. 안나푸르나 서킷만큼의 매력적인 트레킹 코스지만 아직까지는 순박함이 남아있는 곳이 마나술루 서킷입니다. 그러나 이곳도 짚로드가 깊숙이 들어가면 안나푸르나 서킷과 같은 느낌이 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는 잘 준비하셔서 돌아오는 트레킹 시즌에 마나슬루의 바람을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나슬루 트레킹의 안내서였습니다. 브레이커였습니다.